도대체 왜? 왜 그래 포? 딱히는 왜 내 꿈에 나와서 날 괴롭히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른 척하겠다 이건가? 아니 뭘 말하는 거야? 설명해 주도록 하지. 가끔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지. 내가 꿈을 꿔서 가는 곳이 딱히의 꿈속이란 말이지.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 꿈인데 딱히 꿈이야. 아이 그게 무슨 곰고기 태워먹는 소리냐고.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야. 언제는 다키의 꿈속에서 케이크를 먹기 위해 폭발하는 TNT보다 빨리 달렸고 언제는 무한으로 쏟아지는 좀비를 잡기 위해 엄청난 신무기를 사용하기도 했지. 그리고 어제는 그 역대 어느 꿈보다 최고로 끔찍했어. 어떤 꿈이었는데? 바로 세계가 멸망하는 꿈이었다고. 아이,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 꿈속에서 날 괴롭히기 위해서라면 세계도 멸망시키는 대악마 타키인 거지. 아이, 도대체 어떻게 멸망시킨 거냐고. 아이, 그런 님이 있었다면 도망쳐 다니는 고생 안 했어. 오,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땅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부아 슈.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 에가 아니고 진짜 타키 진짜 막 용암이 막 세계를 삼켰다니까. 꿀꺽 이렇게. 꿈속의 타키는 막강하구나.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지 마. 타키인 거 다 알거든. 아니야, 나는 포 꿈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럼 그 타키는 누구야? 아이, 누구긴 누구야. 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타키인 거지. 오, 그런데 왜 날 괴롭힘? 글쎄, 혹시 포가 현실에서 나한테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무의식 중에 미안했던 건 아닐까? 오, 무의식 중에 미안해서? 꿈속에서 스스로 당했다 이거? 뭐야, 나 완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곰 같잖아. 아이, 포는 이상한 건 맞지. 어허이, 나만큼 멋지고 지성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 뭐냐 맨날 하던 말이었는지 그 뭐였지? 아, 그 잘생긴? 그래, 그 잘생긴 곰이 어딨다고. 근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없는 사실을 말하려니까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건 그렇고 대화를 너무 많이 했군.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딱히 할 게 없는데. 그럼 오늘 이렇게 계속 대화만 하면서 때우는 거야? 그것도 곤란한데. 그럼 내가 곤란하지 않게 다키네 집에 있는 뭔가를 훔쳐갈게. 그건 또 곤란한데. 그러라고 훔치는 건데. 아이 포, 또 꿈에서 멸망당하고 싶냐고. 헐, 너무 엄청난 말인데. 멸망당하고 싶어. 아이, 진짜 대악마님은 할 수 없는 말이다. 진짜 마신이다 마신. 됐고, 훔치러 오기 전에 보안 레이저나 설치하러 가야겠다. 오, 나도 설치하는 거 볼래. 아이, 그걸 보여주면 보안이 안 되잖아. 다키, 응? 걱정 마 보안은. 으차. 오, 도둑질 안 하기로 한 거야? 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테니까. 도끼포. 자, 일단 레이저를 설치한 다음에 간단하게 입구 먼저 보여줄게. 자, 다음은 일단 입구로는 안 들어갈 거지. 자, 여기가 좋겠다.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자, 그리고 레이저를 마저 설치해볼까. 자, 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리고 자, 인터넷 공유기를 달고 여기다가. 오호, 레이저 녀석 무선 인터넷이군. 최첨단이군. 그리고 여기다가 노트북을 준비한 다음에. 오, 노트북도 있어야 하는 곳인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선으로 인터넷 공유기와 노트북을 연결해주는 거야. 오. 그리고 레이저와 공유기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 자, 으차. 노트북을 연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그걸 연동해준 다음에 타임코드를 세팅하고 싱크가 맞으면 지정 경로를 열어준 다음에 암호를 설정하는 거지. 그렇군. 어때? 알겠어? 완벽히 이해했어. 아이, 거짓말 치지 마. 아이, 자, 거짓말 아니거든. 이 정도는 나 천재 곰돌이 포가 프로그램 머시기로 받고 한 방에 뚜루루루루 다키 포. 자, 후 다키. 응? 다키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야? 훈련소에서. 위원회인지 뭔지 하려면 훈련소도 들어가야 돼?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휘, 내가 훈련소 가면 100점으로 졸업할걸? 990점 만점인데 말이지. 뭐야, 복수인가? 사실 100점 만점이야. 그런데 포가 100점 맞긴 좀 힘들 것 같은데. 휘, 다키, 내가 훈련소 들어가면 전설이 될 거라고. 대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예를 들면 너희들 165기, 너희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130기 전설의 포 선배님이라고 들어봤나? 모든 훈련을 말도 안 되는 점수로 클리어하고 졸업한 대선배님이시다. 조금이라도 대마보라고.
라는 대사가 벌써 들리는군. 안 들려 타키? 포! 혹시 유튜브에 어? 포 훈련소라고 쳐볼래? 왜? 쳐보면 알아. 나중에 한번 쳐보도록 하지. 오케이. 자, 됐다. 오, 밤에 오. 빨간 레이저가 있으니까 집이 좀 이뻐 보이네. 근데 이거 전기를 너무 많이 먹네. 연구할 때 쓰는 전기도 만만치 않은데. 또 이상한 연구를 하고 있군. 아니거든. 아무튼 평소에는 좀 꺼둬야겠다. 자, 다시 가서. 자, 호. 자유롭구나 아주. 이거 껐다고 뭐 훔치러 오거나 하지 말라고. 아니 밤 돼서 졸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러 가자 이제. 평화로운 하루였다. 포, 오늘 한번 깨끗하게 했잖아. 아, 맞다. 포. 택기. 응? 택기 빛의 속도로 여기 지나가기 위해서 한번 통과하기 한번 해 볼래? 여기서? 포가 먼저 해 봐 그럼. 나 그 저번에 해서 두 번이나 죽었잖아. 자. 두 번이나 깨끗했잖아. 자, 간다. 오. 아! 농담이야 타키 하지마 괜히 또 나 때문에 깨꼬닥했다고 악플 달린다고.